안녕하세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봄이 오고 또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벚꽃 명소 하면은 부산에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서구 동대신동에 3익 아파트 벚꽃길이 떠올랐는데 가는 김에 근처에 다들 잘 모르시는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닭밭골 발음이 어려운데 닭밭 꿀 벽화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부평동입니다. 바로 옆이 국제시장과 남포동이고요. 부평동은 부평깡통시장과 부평족발 골목이 유명합니다. 제 예전 영상에 남포동을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은 보수대로라고 부르는데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부평동이고요. 왼쪽은 쭉 부민동이고 앞에는 보수동입니다. 여기 부산 중구와 바로 옆에 서구는 부산의 역사와 함께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 부평동은 조선 고종 1876년에 일본인들의 전관 거류지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된 곳입니다. 전관 거류지란 조약에 의해서 외국 영토 일부의 행정권이나 경찰권이 행사되는 지역을 전관 거류지라고 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여기 보수대로는 원래 하천이었습니다. 보수천이라는 제법 큰 하천을 복개를 해서 만든 도로인데요. 보수로라고 부르다가 보수대로가 되었습니다. 1890년대 일본 거류민들에게 공급을 할 목적으로 여기 보수천의 물을 대청동에 모아서 대청동 배수지를 만들고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부산 상수도의 첫 효시가 되게 됩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 수도가 설치된 가구는 대한민국에서 채 15%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복귀가 되어서 원래 하천의 위치는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렵지만 6.25 전쟁 때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흐르는 피난민들의 좋은 빨래터였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은 올릴 수가 없지만 검색해보시면 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는 서부교회가 보이고요. 거기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화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대신동의 화랑초등학교는 과거에 제2심상소학교라고 불리면서 1910년에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여기 중구와 서구 일대는 일본인들의 중심지이고 거주지라서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 심상소학교가 많이 모여있는데요. 중구의 보수초등학교는 제5심상소학교였고 서구의 토성초등학교는 제6심상소학교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화랑초등학교 인근에는 옛날 오막집이라는 양곱창 맛집이 유명합니다. 60년의 전통이 있는 집이고 예전 수요 미식회에서 만장일치로 극찬을 받은 맛집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맛은 있는데 가격이 좀 세고 약간 불친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흑교 사거리와 흑교로라는 길을 지나서 왔는데요. 흑교란 보수천을 복개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름 그대로 검정색 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흑교라고 불렀는데요. 보수천의 다리가 썩지 않도록 통나무를 까맣게 태웠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검정색의 죄수복인 검은 수의를 입고 이 다리를 건너던 독립투사들이 대신동에 있었던 형무소로 향해서 간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부산은 서울 다음과는 제2의 대도시이고 현대화가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곳곳의 이름으로라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보이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회전하면 동대신동 3익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스터 장 명실이 아직 있네요. 그 코수염난 원장님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연세가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구 동대신동입니다. 대신동은 길게 세로로 갈라서 서대신동과 동대신동으로 나뉘는데요. 여기는 일제강점기 전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상수도 시설과 그리고 전차 종점과 전력공사 그리고 소학교들과 운동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오래전부터 부촌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마당 넓은 고급 주택들도 많이 있고요. 7, 80년대가 최고였던 것 같고 수십 년 동안 부산에서는 알려진 부유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후엔 부산의 부촌들이 광안리와 해운대로 동부산 쪽으로 옮겨가고 또 오랜 세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옛 명성에 비해서 낡은 느낌도 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은 동대신동 3익 아파트 길입니다. 여기도 벚꽃길로 유명한 곳이고요.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 때 부산 형무소 자리였습니다. 여기 있었던 부산 형무소는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부터 1973년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부산 감옥, 부산 형무소라고 불렸고요. 대표적인 탄압기구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구속이 되고 징역을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사상구 주례동으로 옮겨가서 부산구치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 길은 영화 촬영도 했었던 길인데요. 영화 친구와 편지에서 나왔던 길입니다. 특히 영화 친구에서는 저는 영화 보면서 바로 이 길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조폭 부하 두 명을 트렁크에 태우고 가는데 덜컹덜컹 그 머리를 맞으면서 가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직 벚꽃이 활짝 피지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길 오려면 전철 1호선 동대신동에서 내리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동대신동 3익 아파트는 80년대 남촌동에 있는 3익 아파트와 또 동네의 럭키 아파트들과 함께 부산에서 알려진 고급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같이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현재는 너무 낡아서 이제는 재건축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강구와 중앙공원이 있는 그 망향로를 따라서 동대신동의 산복도로에는 달동네가 존재하고 있고요. 동대신동에는 또 동아대 병원과 동아대 구덕 캠퍼스 그리고 명문 경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대신종합시장이 있는데요. 1932년 일제시대에 개설된 8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여기 시장에는 옷수선 장인들이 많아서 옷수선 특화시장을 바라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여기 시장도 예외 없이 경기 침체 등으로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가다가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갈 텐데요. 그럼 아까 제가 지나갔던 길입니다. 정면에는 구독운동장이 보이는데요. 여기 구독운동장은 동래구에 사직운동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부산에서 유일한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1920년대 일제시대 때 부산 공설운동장으로 건립이 되어서 1982년에 사직운동장이 건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구독운동장이란 이름이 되었고요. 1985년까지만 해도 롯데 자이언츠 홈구장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추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근데 오랜 세월인 만큼 그만큼 낡아서 재개발 사업으로 구독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은 철거가 되고 지금은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앞 방금 전차 모양의 버스 정류장이 보였었는데요. 여기는 문화아파트 건물 앞에 여기가 과거의 부산 전차의 종점 자리였다는 비석과 전차 모양의 버스 정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차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탁박골 벽화마을로 가볼 텐데요. 건너편이라서 고가도로 아래에서 유턴해서 가야 합니다. 모르고 유턴한다고 1차선에 있다가는 대형 고가도로를 타고 영락 없이 부산 터널까지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서도 또 한참 더 가야 유턴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대신동의 지명은 대신동의 동쪽에 있어서 동대신동이고요. 1914년에 이 지명이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여기를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가지가 됐는데 한세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은 크다라는 뜻의 큰 대자이고요. 그리고 새는 새롭다 할 때 신, 그리고 벌은 땅이라는 뜻으로 한세벌을 한자식으로 표현해서 대신동이라고 합니다. 유턴을 해서 쭉 올라오다가 보면 주황색으로 나무 모양으로 된 닭박골 입구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지판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전철 1호선 동대신역 5번 출구로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꽤 걸어야 되니까 버스로 오는 게 나은데 버스는 부산역에서 2번, 67번, 167번을 타고 서요구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오면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닭박골 벽화마을은 부산시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진구 안창마을과 아미동에 있는 감천문화마을 등과 함께 여러 곳에 벽화마을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같이 생겨난 벽화로 꾸며진 마을입니다.
감천 문화마을보다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아직은 부산에 살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점점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예로부터 이 마을에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가 많아서 당나무 밭이 있는 골짜기란 뜻의 닭밭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치는 동대신동의 삼복도로인 망양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래쪽 입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 따라서 끝까지 오면 북산리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요금 정산은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의 위쪽 입구에서 하고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마을이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윗길이 나옵니다. 높아서 전망이 훌륭한 곳이고요. 삼복도로 따라서 과거에 그 피난민들의 생존을 위한 판잣집들이 불규칙하게 있던 곳에 그대로 지어진 집들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닭밭골 벽화마을 또는 행복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010년 구본호 미술작가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희망 근로자들이 벽화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낡고 우울한 분위기였던 마을 전체가 지금은 희망적이고 밝은 아름다운 벽화로 꾸며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풍경으로 런닝맨과 한끼 줍쇼도 여기서 촬영을 했었고요.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닭밭골 행복마을 골목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는 1953년에 있었던 마을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마을의 당산제를 지역의 축제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사람이 없는 평일과 시간대에 왔긴 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주민들도 밖으로 안 나오셔서 이 동네에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여기답게 구석구석 다양한 테마로 숨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좋은 글귀와 시가 있는 시화들도 있고요. 수준 높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벽화 그림들도 많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도 보이고요. 조형물과 또 작은 마을 북카페도 있고 쉼터도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알록달록 화사한 색들이 없었다면 여기 마을이 얼마나 심심해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골목골목마다 이쁜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무서운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부산에서 너무 유명한 곳 말고 로컬 관광지를 원하신다면 한번 와보시길 권합니다. 감천문화마을처럼 붐비지 않아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길냥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구석에 주민들이 먹이를 놓아두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망양로 삼복도로 길이 나옵니다. 이 길도 벚꽃이 피면은 장관인 길인데 위쪽이라서 볕이 덜 드는지 아직 멀었네요. 지금까지 부산처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